아직 한 명도 안 돌아온 위버스 칠드림 라이브. 아직 한 명도 안 들어왔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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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금방 들어오실 거야. 신지은이 야 오래간만입니다. 오랜만간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오랜만에 7 오간레만 57 3 오랜만에 칠드림 57 7에 30 샘데스. 와우 30분. What's up? 안녕하세요. 타라. 반가워요 여러분들. 진짜 진짜 오랜만에 단체 라이브를 켜봤는데. 맞아요. 거의 올해 초인가? 초에 초가 마지막으로 잡은 것 같아. 죄송해요. 거의 한 2개월 된 것 같아요. 아 2개월 때가 아니라 거의 한 그러니까 칠드림으로서는 스무디 컴백하고 한번 했어. 6개월 7개월 만인 것 같은데. 근데 지성이 먼저 댓글에 스무디 응중하고 회사 와서 한번 하고 얼굴이 가려지긴 하는데 괜찮아? 아 조금 못 끌 수 있어요. 아직 끌 수 있으니까. 아무튼 오랜만에 또 칠드림이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라이브를 키우고 싶었는데 네. 지금 일요일이네. Yes. 그러면 또 맞아 라이브 키기 딱 좋은 요일이야. 아무튼 뭔가 오랜만에 좀 키고 싶었고 우리가 또 내일 모레 유럽을 가요. 그래서 유럽 가기 전에 또 뭔가 한번 같은 시 차이 있는 시진이에게 한번 켜볼까. 런쥔 씨 또 내일은 어디 가요? 네. 런쥔 씨 내일 유럽 몇 명 가요? 내일 모레요? 아 내일 모레. 7명이요. 예. 오랜만에 Welcome back. 대박. 런쥔이가 비행기에서 멀미 하는 거 아니야? 오랜만에 비행기. 비행기 탈 때 신발 벗어야 되는 거 아니지? 아, 좀 바뀌었어요. 요즘 바뀌었어. 요리 바뀌었더라. 진짜 맞아. 들어가기 전에 신발 벗어야 돼. 대단한 진짜 그래. 좋나? 잊어요 또아. 네 그리고 좀 얘기할 게 많긴 한데 조금만 더 하면 얘 믿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하면 그렇게 순수하지 않아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또 요즘에 나오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티즌 네. 이미지가 아주 공개가 되고 있죠. 그쵸. 어제는 또 나랑 지성이랑 제노가 나왔고 아 근데 그 전에 또 그 단체 영상이 나왔죠? 와우! 네 그거는 잘 소세지. 잘 보셨습니까? 소세지? 근데 소세지. 단체 영상이 소세지. 단체 영상이 소세지. 어떻게 보면 우리 드림 에스케이프의 필름 이어진 거잖아. 맞아요. 한번 설명해. 근데 진짜 거기서 그 영상이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이 어떠한 내용 전달하고 싶은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런 고생하고 있더라 역할이 너? 근데 실제로 네? 아 너 왜 고생했지? 얘가 만든 그 블록 있잖아. 그거를 옮기는 역할이 아 이거야? 아, 맞다 다 앉아서 벽에다가 물 주고 하고 있는 나 혼자 잘 어울리네. 아니 근데 혜천 씨가 그 입술에 그 피어싱을 했던데요. 와우. 그거는 누구의 아이디어였나요? 메이크업쌤이었나? 메이크업쌤이었나? 생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 약간 나이티 예 약간. 예. Yeah. 아무튼 그 영상을 보고 근데 그때 찍었을 때 진짜 힘들긴 했어요. 진짜 레전드 힘들었어. 근데 그래 빡세게 했어. 아 진짜 더 그때가 왜 힘들었어? 맞네. 첫날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날 뮤비를 찍었기 때문에 레전드 스케줄 3일째 3일 힘들었어. 나는 기억이 없어. 왜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진짜 우리 모두가 필름을 찍은 거야. 기억에서 근데 우리 항상 이런 미디어 찍을 때마다 진짜 힘들다. 그래서 진짜 힘들었는데 영상을 보는데 난 진짜 좀 보람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어. 잘 나왔어. 좀 잘 나왔고 아 지성이도 머리 그 좀 붙이고 그랬네. 아 맞아. 좀 아니 나 진짜 우리 다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해를 못했어. 무슨 내용인지. 그런 거지. 너가 이해를 못한 그런 거 이제 열어놓는 거야 우리 시즌이들이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고치 그러니까 딱 시즌이의 마음 아픈 마음을 고치는 거야 그냥. 근데 와, 우리 그 전에 Dream Escape 그 필름이 뭐 연관성이 뭐야? 그거는 나중에 그거는 아 지금 그 얘기하면 너무 스포니까
앨범 나오고 그냥 앨범을 소개하는 영상이지. 그치 그치.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공개 아니 어제 공개된 그걸 보면 거기서도 어쨌든 우리가 약간 뭔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줄 있고 어제 그건 내용 좀 이해했어. 그건 뭘 뭐였나요? 우리 그 cross the line 선 넘어. cross the line 우리 왜냐면 그 Dream Escape에서 그 가로 있었잖아. 아, 그 나갔다는 의미야. 벌써 설명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왜 사진 나왔잖아. 아 아니야. 솔직히 좋았다. 아 많이 당황하셨어요. 사운드는 너무. 근데 아무튼 되게 뭔가 여러모로 우리가 예전에 찍었던 거지만 막 우리 머리색도 다 다르더라고. 진짜 나 되게 오랜만에. 재민이는 막 오렌지색이더라. 근데 우리 티저 이렇게 버전별로 있을 텐데 그게 머리색 다 다를 거야. 그러니까요. 시기가 너무 맞아요. 달라가지고 저희는 앨범 준비를 거의 한 6개월 전부터 시작했나? 와 진짜. 6개월까지는 아니고 한 5개월, 4, 5개월. 아니, 우리 자켓은 진짜 빨리 찍. 와 진짜 빨리 찍긴 했어. 와 그것도 머리 아예 다르다. 맞아 이게 1차 자켓이랑 2차 자켓 막 이렇게. 아마 저희가 그 아시아 투어 하고 있을 때. 아 맞네 맞아. 좀 오래되게 우리 거의 4개월 선샤인이 4, 5개월 5개월 전 수고했는데. 녹음은 뭐 그 더 전부터 하고 있지. 맞아요. 지금도 하고 지금 맞아요. 지금 왜 하죠? 지금은 또 이제 지금도 하고 있죠. 녹음은 항상 해요. 맞아요. 1년 내내 녹음은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애들이 콘서트 할 때 나 혼자 연습실에서 7명 버전의 콘서트를 동선 상상하면서 어때 지금? 선생님 분명히 Ready 됐어? 유럽이 됐어? 레디 됐지. 지금 내 머릿속에 지금 난장판이야. 아 근데 진짜 오랜만이야 춤추는. 근데 진짜 같이 연습하다가 진짜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 뭐야 그 이러고 있을 때 있어. 런쥔이 가끔 런쥔이 이거지. 노래 나오는 중간에 근데 근데 뭔가 공포가 느껴져.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아무튼 저희 뭔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뭐 유럽을 가고 나서도 뭔가 여러분들이 볼만한 것들을 진짜 겁나 많이 찍고 가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고. 근데 지금도 그래도 컨텐츠 계속 올라오고 있다. 맞아. 맞아. 그리고 또 찍었어. 더 많이 나올걸? 빼빼로데이 때 봐요. 우리가 그치? 역대급 빼빼로데이 흥물이긴 하다 이거. 이번에는 그걸 못하네. 컴백 라이브. 그치. 그래서 아 그러네. 우리 아 유럽에서 해야 하나? 아니 그래서 우리 컴백 라이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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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걸 대체할 만한 뭔가가 있어요. 네. 아무튼 해외에 있긴 하겠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는 저번에 가지 않았던 도시들도 가거든요. 유럽에서. 어디 가요? 지금 처음으로 가는 한국에서 로테르담을 가는 건데 이 동선이 처음이에요. 그냥 태어나서 지금 우리 아예 이렇게 한국에서 네덜란드로 한 번에 가는 건 진짜 처음이고 맞아. 네덜란드 가는 거 자체도 처음이고 한 번에 가는 거 맞지? 한 번에 가는 거 맞아. 맞아 그치. 그치. 나 환승하는 줄 알고 소름 돋을 뻔했어. 약간 유럽은 애매해졌어. 그랬어. 자 8월 8일 이후 오랜만에 단체 라이브 진행 두 번째 유럽 투어 출국 어떨지 같은 다음 컴백 11월 11일 이야기. 아니야 11월 11일이야. 그게 빼빼로데이잖아. 그 단체방 리스트 우리 얘기해야 할 리스트. 그거 근데 있는 것도 귀엽다. 프로모션 캘린더 관련 이야기 얘기해. 뭐 어때? 저희가 이번에 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11월 12일에 나오는 겸 그냥 일로 다 맞추자 해가지고 이번에 앨범 수록곡도 11곡이에요. 그걸로 맞추려고 11곡 아니야? 우연?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형이 일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1쌤인 거야. 그래서 옆에 1쌤이 있는 거야. 1형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시신이가 1등인 거야. 그렇지. 맨날 일찍 출근. 지상아 빨리 생각해보라고. 아빠 들어봐. 내가 안 들어까지 생각해야지. 뭐야? 야, 근데 좀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제발 듣지 마라. 아니야. 그래 좀 일리 있었다. 아니야.
일일이 생각할 필요 없어. 그래. 난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거. Most important thing. 오 oh, 예. Yeah. 뭔지 알아? 아 물어본 거야. 몰라. 뭐야? 누구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아, 물어볼까요? 뭔데? 뭔데? 제일 중요한 건 행복한 거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혜찬 씨! 방금 무슨... 요즘 힘들구나. 어떤... 혜찬 씨! 어떤... 뭐야? 해피하다. 그러니까 행복, Are you 행복해?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어리. 게 정확히 뭘까요? 혜찬이 간다. 시작 전에... 먼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 여기 산소에 소주 없어. 행복이 뭘까? 아직 나오기 전이야. 행복이 뭘까? 행복은 뭘까? 진짜 너는 뭘까? 진짜 너는 뭘까 오늘? 행복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는 것 같아. 와 어디서 들었던 건데? 아 뭐지? 그러니까 보통 혜찬이의 이런 모먼트들 중에 아 그래도 여기서 갑자기 그걸로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라는 추측이 되는데 빌더. 이건 진짜 1도 모르겠다. 이건 진짜 혜찬이 지금 힘들어. 아니야. 그러면 너는 혜찬 씨 지금 행복해요? 그러니까 행복이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다. 뒤가 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던지고. 아, 왜냐면 오늘 혜찬 형이랑 나랑 1등이었거든. 내가 봤을 때 공만 쏘아 올리고. 몇 시에 출근했는데? 근데 딱 엄청 늦지 않아요. 뭔 소리야? 내가 1등이었어. 아 내가 1등 아니야? 그러네. 내가 다른 컨텐츠 찍고 갔어. 아 진짜? 나 메이크업만 받고 진짜 기다렸어. 나 아 진짜 멋있다. 멋있다. 나 2등이었구나. 와. 어 쟤네 말해봐. 아니 오늘 나는 정말 제 시간에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 오늘 좀 이상했구나. 아 근데 아 그런데 맞아 맞아. 픽업 이상했어. 아 그래? 오늘 약간 그런 날도 있고 이런 날도 그런 날도 있는 거지. 근데 이번 우리 컴백 위한 프로모션 그런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재밌었어. 오 어떤 게 제일 재밌었나? 왜 재밌었을까? 진짜 궁금하다. 어제 재밌었어. 다들 어제 뭐 했어? 어제 우리 했던 것도 재밌고 다들 찢어져서 많이 나가지 않았어? 어제도서 많이 나갔는데 어제 단체로 했던 거 일단 너무 재밌었어. 아 진짜 기대할 만한 어제 단체로 콘텐츠들도 진짜 많다. 어제 약간 좀 신기했어. 그냥 뭐 했어? 어제 우리 뭐 했어? 그거잖아. 그거. 아니. 휴먼 형 진짜. 휴먼 티어. 형 진짜. 아. 지금 완전. 뭐 하나 진짜 나 기억. 그게 어제. 나 나도 나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촬영 거울에 앉혀 박수 좀. 어제 뭐 했대? 먼저네 파란이가 컨텐츠야. 지금. 기억나지? 아 근데 이게 하루가 떨어졌나? 아 약간 파란이가 좀 기억이 괜찮았어. 어제 콘서트 봤잖아. 맞아요. 아 어제 좀 깨려했어. 아니 나 어제 못 가서 재현이한테 따로 메시지 보냈지. 잘했어. 너무 미안해. 못 간 거야 안 간 거야? 못 간 거지. 지금도 하고 있다. 아 맞아 어제 재현이 콘서트 봤는데 못 간 거지. 그걸 못 봤어 메인들 앞에. 아 근데 진짜 이거 앞에 세상 그 당해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연습을 하고 이제 갔었는데 약간 스모크 끝나자마자 도착했죠. 우리가 걸어가면서 그 나오고 그 있었어. 나오고 있어 탔을 때 이미 어. 이만큼 사비가 나오고 그래서 그랬지. 약간 야 우리가 이걸 놓친다 이거를 제일 기대하고 갔는데 그걸 뭐 한 번도 못 봤어. 어쨌든 어제 팬미팅 참 재현이 형도 너무 예뻐. 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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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팬콘 팬콘 너무 예쁘더라고. 뮤트 팬콘 할 거 콘치즈 좀 먹고 싶어. 뮤트였어요. 뮤트였어. 횟집 가면 좀 콘치즈 괜찮아 갑자. 근데 혜찬이 콘치즈 시켜줘야겠다. 네. 콘칩도 맛있어. 우리 밥 그만 시켜. 아, 우리 진짜 다양하게 시키긴 해. 너무 있어요. 많이 시켜. 많이? 응? 맞아 우리 많이 시키. 저렇게 남길 거면서 너무 많이 시키지. 누가 저거 치킨 시켰어? 나 친구부터 알았어. 너 왜 두 마리 시켰냐? 그러니까 먹지도 못한 두 마리. 나 한 마리만 시켜달라 했어. 두 마리가 온 거야. 아 원플러스 한 마리가 온 거야? 플러스 두 마리가 온 거야? 아 왜 지성이 먹으려고 That's for me, man. 네 아무튼 저희가 정말 또 스무디 드림 에스케이프 앨범 이은 드림 스케이프 앨범으로 곧 나오니까요. 우리 유럽도 가고 하니까 맞아요? 유럽에 있는 팬분들도 많이 기다려주고 우리 유럽 가 있는 동안 근데 진짜 우리가 미국에서 돌아온 지 거의 한 달이잖아요. 네. Yeah. 거의 한 달이네.
진짜 한 달 한국에 있는 동안 시간 정말 알차게 쓰다가 하는 거 같아요. 캐리어 다 시끄러워. 진짜. 캐리어 다 시끄러워. 캐리어 아직 안 풀었다. 너무 그냥 바로 가면 되겠네. 조금. 아니야 근데. 이거 고기에 뭐 자라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자라 있는 거 아니야? 씨앗이 새로운 생명. 랜덤 박스. 새로운 생명. 아니 근데. 좀 아, 럭키 박스냐고.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이번 유럽 끝나고 나면은 이제 빅쇼 3는 진짜 앙콘 말고 끝난 거 같아. 와 진짜 도라 도자 방송 말고 앙콘 아니야 완전 끝이야. 더 드림쇼 3, 드림스케이프 피날레, 드림이스케이프 피날레. 그래서 다른 콘서트야. 아 근데 뭐 다른 콘서트 근데 이번 여섯 번 남은 거야? 드림쇼 2랑 비슷하게 콘서트 횟수는 비슷한데 어. 주기가 되게 짧아 작년보다. 그치 그치. 작년 우리 진짜 아 그러네 이렇게 나, 그냥 좀 기회가 있었어. 어 우리 이번에 그냥 쫙쫙쫙쫙쫙 네. 그냥 붙여서 했는데 난 좋았어 진짜. 그때는 되게 떨어져서 했어. 아 그러네 그러네. 아시아쿤 그때 끝나고 나서 미국으로 되게 좀 늦게 갔었네. 그때 박수. 미국으로 같이 아, 납니다. 앵콜 한 번 아 그러네 그러네 진짜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튼 여러분 내일도 월요일인데 진짜 일상 진짜 힘내셨으면 좋겠고 오늘 아, 진짜 힘내요 여러분들. 저희가 진짜 깜짝 나타나서 이렇게 좀 응원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오늘 힘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12시에 티징 이미지가 또 공개돼. 에이! 나머지 4명 아, 그래, 나머지 남아 뭐든? 나머지 남아 몰라 사실 어제 누가 나왔어? 나 사실 어제 제가 아니야, 나 오늘 이렇게 세 명 나온 지 있었는데 오늘 어제, 오늘 이렇게 세 명 오늘 나 나온지도 나오는 것도 몰랐어. 아니 오늘 진짜 이렇게 세 명만 왜냐면 12시라서 오늘 이렇게 세 명이 너 그냥 이따 따라 내일이 따라 나와 옥상으로 따라 나와 따라서 보자. 바보다. 아무튼 저희 남아서 지금 또 연습 열심히 이령 형과 함께 해야하기 때문에 저요. 저희 유럽 연습도 마저 해야 되고. 유럽 연습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아니야 더 해야 돼. 그 다음에 저희 그 외나미주 또 해야 되고. 랑 같이. 야야 그 재밌는. 근데 그게 뭔가. 공개됐어. 왜? 아 공개됐어. 외나미 아 우리 너 나오는 거 챙겨봐. 우리 앨범 우리 앨범 모든 수록곡 이름 다 나왔어. 아 진짜. WU 내가 왜 손을 받아야 돼? 솔직히 근데 너도 약간 갑자기 왜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나도 몰랐어. 왜냐면 내가 그 캘린더 봤다니까. 우리 팝업 아, 그 맞아. 잘했어. 팝업 그 이런 형도 봤어? 너가 봤어 안 봤어? 너가 맞았어. 봤어. 지금 우리 팀에 관심 있어 없어? 봤어. 근데 그렇게 우리 반성해 지금 방금 봤어. 반성해 지금. 근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나 캘린더 나오기 전에 이미 라이브에서 웬나비도 얘기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쨌든간에 우리 또 커플곡 연습해야 되잖아. 커플곡이 있어. 있던데. 와 지금 난리네. 아니, 지금 뭐 거의 약간 따다다다다.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커플곡 첫 번째야 두 번째야? 그 근데 커플곡이 커플곡이 아직 잘 몰라. 자 우리 한달 나왔어. 어떤 커플곡을 해? 아직 혹시 몰라. 상자 나왔어. 이건 모르겠어. 나 이번 앨범 노래 하나 스포할래. 아 지금. 아 진짜 할 거예요. 불 붙었어 지금. 진짜. 나 진짜 틀 거야. 아, 야, 그럼 누가? 그럼 내가 춤출게. 야야! 아! 아! 틀어, 그냥 틀어. 아. 야, 진짜 시즈니들 지금 보고 있는 시즈니들 화면 네. 화면 보고 짜증 나고 있어. 근데 이런 공개는 안 해본 것 같아 진짜. 와 우리 마이크 딱 타이틀곡 스포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과연 와 기대돼.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타이틀곡 나 진짜 공개할 거야. 그래. 공개해줘. 그걸 주라고. 그럴 줄 알았어. 와, 여러분 올려준다.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죠? 오케이. 아, 진짜. 웃었어. 우리가 계속 웃으니까 안 되는 거야. 못 빌려 좀 가라. 또 웃겼어. 나 웃음 잘하는 나자.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 연습하러 갈 테니까요.
우회찬이가 얘기한 대로 오늘 마무리 하루의 마무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내일 다 같이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방금 제가 스팸한 곡 제목은 레이즈 인 헤븐 그리고 내일도 월요일 파이팅 하시고 아. 파이팅 하시고 오 여기 있는데 시구 언제 저희가 여러분 앞에 나타날지 몰라요 여러분 내일 보잖아요 아 내일 머리 보 내일 이기도 해 아 그럼 인사해 주세요 마크 씨 인사 네 갈게요 인사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굿보이 안녕